목소리 구원 도전 추측 사냥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경험치를 얼마나 먹는지 몇 마리 잡는지 한번 추입하고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수공이야. 한 300만 될걸? 아, 내가 데이미지가 이게 한 1억 정도 나오잖아요. 젠팩업을 안 했어. 말 그대로 젠팩업하면 한 2억 정도 나온다는 거겠지. 젠팩업을 안 했어. 아, 네, 아케인. 1어케인, 2루타, 5엑소. 사실은 지금 4엑소로 되어있지. 장갑을 오토스틸을 쓰고 있기 때문에. 저는 안 했어요, 과인은 어때?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아메 백발씨 사냥한지 30분이에요. 27분. 아, 예, 사냥할 때 사냥만 해야지. 열심히 해야지. 경유를 측정하고 추깁을 한번 측정해보죠. 아, 수면 위로 빨리 올라가요. 점프키.
예, 자석도 다 있지. 마리스 1272마리. 어빌리티는 매력이 없어가지고 515만 정도 되네요. 아마 어빌리티 매력이 있었으면은 먹었을 것 같아. 격려소 사냥 축입. 축입의 장점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편안함이겠지. 이렇게 전투 분석을 이용해서 사냥터를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지. 편하긴 하지. 그건 맞지. 그치, 아주 간단하지, 사냥이. 근데 뭐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. 2분 되면은 매손 한번 주워줘. 대충 요런 느낌. 3분만 측정을 해볼까요? 눈이 나와가지고. 아, 이게 좀 뿅 맛이긴 하지. 제사용이 요런 맛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마리스. 뭐, 많이 잡았어요. 너 친구 회사 한 500마리 정도 되죠. 축입이 1272마리였으니까. 뭐, 경험치가 당연히. 격려 3이 많이 줬을 것이고. 아, 예.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사냥터가 편하긴 하나요? 단점으로는 역시,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편한 거 대신에 경험치를 좀 포기하는 거죠. 오케이.